안녕하세요. 오늘은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겠습니다. 테두리는 바삭하고 가운데 부분은 쫀득한 이 쿠키는 밀크 초콜릿 특유의 크리미함과 헤이즐넛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훌륭한 맛을 냅니다. 버터를 태운 브라운 버터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쿠키의 맛을 확실하게 한 차원 높여주는 방법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베이킹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터를 태워 브라운 버터를 만듭니다. 냄비에 버터를 넣고 가열하여 녹이면서 주걱으로 저어줍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끓는 소리가 납니다. 거품이 줄어들고 버터에 갈색이 나면 불에서 내립니다. 볼에다 따라 둡니다. 실온에서 완전히 식힌 다음 설탕과 황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냉장고에 넣고 30분 정도 휴지합니다. 버터가 굳어지면 꺼내어 휘핑합니다. 밝은 색이 나면서 크리마 될 때까지 휘핑해 줍니다. 계란과 노른자를 서너 번 나누어 섞어줍니다. 가루 재료들을 채쳐 넣고 헤이즐넛과 밀크 초콜릿을 넣습니다. 주걱으로 자르듯이 섞어줍니다. 반죽에 랩을 씌워 냉장고에 1시간 정도 휴지합니다. 휴지한 후 반죽을 스쿱으로 떠서 베이킹팬 위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합니다. 손으로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븐에 굽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